야. 야.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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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야. 오. 오. 아, 이제 약 좀 발라야겠네. 오, 느낌 난다. 이 영상 혹시 보고 있을 수 있는 미도. 미도의 영상 편지를 잠깐 보내자면은. 잘 살고 있니? 네. 오늘 사용할 약품은 시세이도입니다. 시세이도 제품을 활용할 거고 이걸로 이제 아이롱펌을 할 건데 실제로 아이롱펌 단가가 298,000원. 펌만. 와. 그래서 커트랑 다운펌까지 같이 하게 되면 한 40만 원. 돈 반백만 원이 나가버리네. 와. 동생 같은 경우에는 커트랑 펌, 아이롱펌 같이 하시면 한 이제 16만 원이나 이제 뭐 길이에 따라서 다른데 최대 아. 16만 원이고 짧으시면 13만 원. 그러면은 아까 50에 16에서 66 팀문화. 팀문화도 있어요. 아. 제가 100만 원 정도만 이제 입금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형제 깡패 아니에요? 이거 몸도 지금 강매를 하려고 지금 얻어내는 저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제 끝났는데 내겨야죠. 아, 그죠, 그죠. 아유. 근데 요거를 다운펌을 했잖아요. 다운펌을 하고 나서 약을 빼줘야 돼요. 이걸 똥이라고 하거든요. 이 똥색을 안 하면은 머리 꺾여요.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맞았는데, 죄송해요. 강대 맞았어. 죄송해요. 아, 이걸 빼줘야 돼요, 진짜로. 진지합니다. 아니, 손으로 빼면 되잖아요. 아, 손에 붙잖아요. 혹시 햄버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어떤 브랜드 좋아하세요? 맥도날드죠. 맥도날드요? 어떤 버거요? 빅맥이요. 빅맥이요? 네. 사이드 메뉴는요? 감튀요. 감튀요? 네. 오케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영화 보기요. 어떤 영화요? 스릴러요. 스릴러요? 네. 그렇군요.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배우는요? 의미가 있는 질문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의미가 있는 질문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없어요. 아니, 아니, 이거 세워드릴까? 아니, 아, 이게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진짜로. 아~ 잘 된 거예요. 맛있어요. 제육볶음이에요. 어? 오삼불고기 먹고 싶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지금 개 쩌는 데 있어, 진짜. 뒤지는 데 있어. 간석동? 간석동? 거기. 거기야. 배우신 분들이 좀 알아요. 아니 저희 지금 머리 자르러 왔는데요. 혹시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아예 좋아하긴 하는데. 간장게장 미친 새끼예요. 아, 혹시 착한 식당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혹시 계란후라이 추가? 아니 뭐 하세요? 생선구이 추가해. 미쳤다. 어메이징 추가해. 미친 사람들 같아. 등에 물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아, 수건이 없으니까. 아, 또 수건이 없어. 이거 보세요. 아까 게 미친새끼들이다. 미친새끼들이다. 그럼요.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어 됐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좀 가능해요. 원래는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뿌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반대쪽으로 꺾어가지고 뿌리를 교정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요렇게 이거는 뿌리를 잡은 앞머리고요. 네. 얘는 잡지 않은 머리입니다. 어 차이 있군요. 확실히 이렇게 앞쪽으로 있죠. 이게 정말 악의 근원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컬의 흐름 그리고 이제 광태 뿌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땡기긴 하면 돼. 아주 아름다워. 오 그지 그지. 뿌리가 안 잡혀있으면 이거는 해도 의미가 없어요. 아, 그죠. 다 돌아가거든요. 여기 어쩌다 장발을 포기하게 되신 차여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미도님 어떻게 썼어요? 아야, 사라졌어요? 아닙니다. 기간이 끝나가지고 서로. 그러면은 미도님이 만약에 정말 우리 미미님을 좋아하셨다면 기간 지나도 더 하는 게 어때? 어. 근데 그런 말 못 들어봤죠? 네. 그러면은... 자 이거 이제 뿌리는 순간 적나라하게 저희가 만든 컬을 이제 나오거든요. 어. 볼 수 있어서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중화 테스트도 안 해요. 어. 중화 테스트를 진짜 꼭 해야 되거든요. 이거 빌려진 상태가 이제 저희가 의도한 컬이 어느 정도 나왔냐 이렇게 쭉쭉 폈는데도 얼마나 제자리가 돌아가느냐. 아. 그래서 툭툭 털었을 때 내가 의도한 컬이 이 정도쯤 나왔구나. 그리고 이제 중화를 전, 더 진행을 되는구나. 아. 알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저희가 원하는 컬로 나왔죠. 이건 어떤 작업인가요?
뿌리 쪽의 볼륨감을 유지해서 중화를 더하기 위해서 뿌리 쪽 가깝게 노를 넣어서 좀 처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약간 기생충 같이 됐네요, 약간. 그렇죠. 예, 징그럽네. 예, 약간.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아, 야, 근데 머리가 진짜 짧아졌어. 그럼요. 3년치가 날라갔어요. 되게 버드라운 성격을 해주시네요. 어, 근데 지금 느낌 되게 특이할 것 같아요. 지금 수건 하나에 머리가 감싸진다는 느낌. 뭐하세요? 맞들리, 맞들리신 것 같은데? 아, 헤어드라이 방향 팁이 있을까요? 지금 민수가 저희가 어쨌든 간에 방향을 네. 이걸 뒤로 잡아드렸잖아요. 네. 근데 바람을 뒤로 주게 되면은 앞으로 비워요. 아,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네. 네, 위에서 바람 구성에 맞춰서 퍼트려야 돼요. 아. 머리카락들이 그냥 자기 결에 갈 수 있게. 네, 맞아요. 자, 이제 라스트 커트. 자, 사진보다 앞머리가 훨씬 길거든요. 네. 이런 느낌이 좋으세요? 아니요, 더 잘라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길지 않아요? 이제부터 좀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디테일. 오, 사람들 칭찬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간도 좀 좁아진 것 같아 보인다. 지금까지 미간이 넓어지던 게 양쪽 머리 무게가 넓어져서 당겨졌다 그랬던 건가요? 화장 안 한 은별이 느낌 난다는데요. 아, 미쳤나. 오오 코난 세모가 살짝 있다고. 자, 지금부터는 마무리 단계를 위해서 잠깐 카메라를 내리겠습니다. 아, 나 옛날 얼굴 나오는데? 어?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끝났어요. 아, 나 너무 어색한데? 존나 뭐야? 와! 어, 느낌 이상해! 이야! 이야! 너무 어색한데? 이야! 아, 가만히 못하겠어. 진짜 너무 엄청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네. 네, 맞아요. 오. 와. 진짜 교회 오빠인데? 야. 대박인데. 잘 생겼어 진짜로. 모델 같아. 우와. 우와. 민민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일단은 방송 마무리 슬슬 합시다. 아. 같이 마무리하자. 왜요? 왜? 다들 이렇게 두 분 형제께서 만들어 주신 머리인데, 아, 일단 너무 잘 돼가지고. 아, 너무 잘 됐어. 네.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아니, 나중에 해볼게, 이거. 나 눈이 보여야지. 아니. 사람 이상 봐야지. 아니, 보고 있어, 지금. 아, 진짜. 아니, 진짜 보고 있어. 아, 오늘 두 분의 소감 어떠셨나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 잘 나와서 놀랐어요. 아, 다행이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네. 시청자분들에게. 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뵐게요. 네, 그때 많이 얘기하시죠. 들어가세요. 안녕! 네. 아, 안녕! 네, 안녕! 어, 형님, 죄송한데 진짜 안 무서워요. 아, 저 족밥이네요!